고추장 넣은 거야? 응, 더 넣을 거면 더 넣어. 콩나물. 콩나물이 먹어봐. 엄청 맛있어. 맛있지? 아삭아삭. 자르려고? 더 넣을 거면 더 넣어. 밥이 장난 아니다. 오빠 이 정도 먹어야지. 강원동에서 김이거든? 강원동에서? 응. 오빠가 응. 김 사달라고 해서 먹자. 응. 자기도 이거 먹어. 응. 고추장 보내. 응. 어, 다가리려. 우와, 콩나물 비빔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명란젓 더 넣었잖아. 명란젓도 넣었답니다. 여기 있는 콩나물 쓰지. 콩나물 잘못 썼지? 네. 네. 맛있겠지? 네. 맛있지? 네. 오빠 그쪽 집 괜찮지 진짜? 응? 거기 집 진짜. 응. 맛있지? 응. 참기름 더 넣을까? 아니 아니.
단어를 카테고리를 정해서 하는 거야. 그러니 무작위로 하는 거야. 귀엽네요. 초급에서 배웠던 것들 단어도 있어. 초급 듣고 중국 갔다가 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있더라고. 그럼 뭐 다시 위해서? 어, 중국을 갔는데 그냥 대화들에 자연 들을 수가 없더래. 그랬더니 초급 듣고 여기 어휘를 많이 듣나 봐. 이거야 이렇게 얇아 책이. 오늘 한 게 이 25개 이 단어 50개 한 장씩 나가. 하는 거 찍는 사람도 있겠다. 응? 선생님이 하는 거 찍는 사람도 있겠어. 아, 못 찍게 돼 있어. 쉬는 시간에 본인들을, 본인 카메라를 본인을 찍으라고. 근데 농인이 아니라 청인이야, 청인. 선생님이 이번에 가진 인김치 있어요. 새로 담아주신 거 갑자기 다 넣었어 이제 끝이야. 원래 엄마 집에 가져온 거 김치 냄새 많아.